먼저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미니 스위치가 도착했는데요. 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미니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은 링크라는 이렇게 코드 미니 링크, 그다음에 약간 부품 꽂는 곳, 그다음에 다양한 입출력 HDMI 1, 2, 3, 4, 각종 영상 소스를 4채널 입력, 아웃부터 하나. 이쪽 면은 랜선을 꽂, 인터넷 랜선을 꽂은 USB 오디오를 인아웃 할수 있는 부분. 작지만 모든 기능이 결합 압축된 요즘 비대면 영상 시대에 가장 적합한 스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여기 설명서가 영어로 된 설명서 하나하고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각각 이렇게 두 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작은 있는데 빼보겠습니다. 오, 전원 아답터가 아주, 이것 또한 작게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생겼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고 보니 옆에 여기 있군요. 네. 110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곳에서 사용하기를 위한 아답터. 그 다음에 220볼트를 사용하기 위한 아답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220볼트니까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홈에 밀착해서 놓고 그냥 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아답터가 연결이 됩니다. 좀 편리하게 다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같은 아답터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소스를 받기 위해서 1채널 카메라 2채널은 노트북 PPT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모니터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지금 현재 빨간색은 지금 송출되고 있다는 표시고요.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2번 소스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보면은, 2번 소스, 1번 카메라, 이게 좌우로 페이드 돼서 화면이 전환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 부분에 까만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영상 신호가 지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나 다른 소스를 연결하면은 밑에 아랫부분 4개의 작은 프리뷰 창에서 보여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는 게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컷 페이드인 방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송출되는 부분은 이 모니터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번 카메라 부분, 2번 큐, PPT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소스로 세팅을 해야만이 출력하는 녹화나 유튜브 방송을 통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게 되겠죠. 카메라 부분 이렇게 연결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뷰에서 출력하는 부분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실시간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발표할 때꼭 필요한 노트북의 영상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내볼 수 있는 이 미니 스위처를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30년간 영상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작은 이 스위처가 프로페셔널 스위처에 못지않게 이렇게 활용도가 높게 잘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 부분입니다. 단 아쉬운 거는 이 설명서에 우리말이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스위처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게 쉽게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작은 토론회, 강연회 또는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아주 적합한 그런
그 스위치가 아닌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내볼 수 있는 부분이 작지만 보석 같은 스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